네, 안녕하세요. 아까 첫 번째 디폴트 게임 엔진 강의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까지는 1편까지는 저희는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프로세싱에서 이렇게 폰 게임에 필요한 패들과 배경 그리고 이 볼을 나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움직임과 그리고 충돌, 물리 법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만들던 고전 게임 퐁을 끝까지 만드는 게 목표고, 그리고 무브먼트와 피직스에 대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라고 하면 저희가 만드는 퐁 게임에서는 공이 일단 움직여야 할 거고, 그리고 공을 받기 위한 패들도 사용자의 입력 인풋에 따라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 게임 엔진에서 키보드 트리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리고 그 인풋 값을 이용해서 게임 오브젝터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컨트롤하는 거를 루아 스크립트에서 업데이트 펑션을 이용해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루아 스크립트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문법이 간단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컴파일러 사이즈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래도 문법이 단순해서 가볍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아의 문법으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null 대신 nil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null 값 대신 nil을 null 그러니까 null 값이 nil, null은 nil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nil로 사용하고, 그리고 table이라는 자료 구조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 그냥 and, or, not 이렇게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equal, 그러니까 넣는 같은 경우에는 반대 연산자로 보통은 이제 느낌표에다 equal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루아에서는 그 물결표에 물결표에 equal을 쓰면 그게 다르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먼트를 해보기 위해서 디폴트 게임 엔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거에서 이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조절하려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루아 스크립트 문을 짜고 그것을 이 게임 오브젝트에 이 add component 파일로 해서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 거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놔서 이 스크립트 폴더를 안에 새로운 루아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을 움직이는 볼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볼점 스크립트를 만들고 처음에 만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function init, final update 이렇게 해서 이것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function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걸 다 삭제하고 이
소스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먼저 제가 작성해놨던 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 geo. 프로퍼티 같은 경우 geo는 게임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go. 프로퍼티는 이 앞에 있는 값을 지금 이게 적용된 이 스크립트가 적용되는 게임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추가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3차원 벡터로만 추가해주고, 그리고 스피드를 500으로 추가해줍니다. 이거를 왜 추가하냐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의 속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설정하고, 그리고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이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방향을 3차원 벡터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디렉션 값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펑션 init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그 처음에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부분이 이 펑션 init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init 펑션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위치를 지금 현재 볼이 있는 그 get 포지션을 통해서 가져오고, 여기서는 이 볼의 시작 위치, 이 위치가 중간이 되겠죠, 여기에. 위치가 이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 값을 이용해서 처음에 향하는 공에 향하는 방향을 랜덤으로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펑션은 ini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실행할 때 처음에 바로 실행되는 건데, 업데이트 펑션은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지션을 go.get 포지션으로 지금 게임 오브젝트가 볼의 포지션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포지션을 공이 지금 향하는 방향의 속도와 그리고 dt는 델타 타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경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방향의 속도와 시간을 곱해서 더해준 후 계산합니다. 그리고 set 포지션으로 지금 공의 포지션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스크립트를 이 볼 게임 오브젝트에서 add 컴포넌트 파일로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공이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이 지금 이 패드를 튕겨야 되는데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벽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충돌이죠. 콜리전. 콜리전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이 공이 방금처럼 부딪혔을 때 콜리전을 인식하고 공이 다른 방향으로 튕길 수 있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퐁에서 사용될
콜리전 타입으로는 스태틱과 키네매틱이 있는데,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게임 오브젝트인 벽에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키네매틱은 뭐냐면, 적용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된 스크립트에서 지시하는 물리 법칙만 따르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물리 법칙은 무시하는 걸 키네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물리 법칙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키네매틱 속성을 사용하면 그 물리 법칙에는 기본 물리 법칙에는 적용받지 않고, 저희가 이 스크립트랑 이 콜리전을 이용해서 설정한 거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해보자면, 먼저 이 공이 튕기게 하기 위해서 폴의 add 컴포넌트 콜리전 오브젝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입에 다이나믹, 키네매틱, 스태틱, 트리거 이렇게 있는데, 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아까 여기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물리 법칙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아닌 키네매틱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룹은 볼이기 때문에 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이 볼이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 뭐 컴포넌트 오브젝트에 어떤 그 오브젝트에 부딪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벽이랑 만날 거고, 패드를 먼저 할게요. 패드랑 만날 거고, 그리고 월, 벽이랑, 그리고 벽을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 이 가로벽이랑 이 세로 벽을 구분해서 할 건데, 왜냐면 이 퐁이라는 게임은 이 공을 잘 받아서 상대가 못 받게 했을 때 나의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이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은 공이 닿았을 때 점수가 올라가도록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그룹을 설정하기 거기 때문에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로 이렇게 마스크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리전 오브젝트에서 이 콜리전 쉐이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이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박스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박스를 크기를 32에 32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잘안 보이는데, 이 약간 하늘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콜리전,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여기에 닿았을 때 충돌한 걸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잘안 보여서 좀 크게 하면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이 범위가 콜리전 범위인 겁니다. 근데 저희는 32 곱하기 32 픽셀짜리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32로 설정해서 딱 맞게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레프트 패드와 라이트 패드에도 똑같이 콜리전 오브젝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것도 키네매틱이고, 그룹은 레프트 패들, 마스크는 볼이랑밖에 닿지 않죠, 얘는. 그리고 애드 쉐이프, 얘도 똑같이 박스로. 그리고
디멘션은 얘는 32 곱하기 128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주면 딱 맞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패드에도 똑같이 컬리전 설정을 해주고요. 라이트 패드죠. 볼 32에 128 설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벽을 설정, 그러니까 테두리 벽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월이라는 월스라는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고 이제 여기서 콜리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콜리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냥 월은 아래 벽과 위와 아래의 벽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하고, 그룹 이름은 월, 닫는 건 볼. 그리고 쉐이프 박스로 위치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1280 곱하기 720 픽셀이기 때문에 640에, 그리고 일단 윗벽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띄어서 770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벽이 되기 위해서는 디멘션을 조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1280, 잘못 설정됐네요. 1280.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 조금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0 띄어져 있으니까 100으로 하면 딱 맞게 설정이 되겠죠. 이거랑 똑같이 콜리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볼 박스에 비슷하게 설정해 줍니다. 280에 720, 아니 720이 아니죠. 100이죠. 하면 이렇게 위랑 아래랑 벽이 생성된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은 사실 점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저는 왼쪽 벽은 left 그리고 static이고, 그룹명을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left 그리고 닫는 건 볼, 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로 마이너스 50,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720 나누기 2니까 360, 디멘션은 100에
720으로 설정해 주면 이렇게 점수를 얻는 벽이 생성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서 오른쪽 벽도 만들어줍니다. 스태틱이죠. 이 그룹을 계속 설정해 주는 게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그룹 값을 가져오는 함수를 통해서 뭔가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룹 값을 잘 설정해 줘야 됩니다. 컨디션 마이너스 아니죠? 1200 1330 160의 디멘션은 100에 72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은 그룹 길이는 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이랑 패들이랑 그리고 벽에다가 콜리전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이제 충돌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콜리전을 관리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볼 스크립트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패들도 스크립트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들.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또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기본으로 있는 건다 지워주시고요. 패들 스크립트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패들은 이제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인식해서 이 패들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해시 업과 해시 다운은 이 업이랑 다운이라는 걸 입력으로 받으면 그걸 로컬 업과 로컬 다운이라는 변수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받을 때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안한게 있는데 그 게임 점 인풋에서 게임 점 인풋 바인딩에 보면 여기서 트리거를 이용해서 인풋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방향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업다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방향키 위키가 들어갔을 때 액션은 업. 그리고 다운이 들어갔을 때 다운. 그리고 보통 이제 WASD를 게임에서 많이 쓰잖아요, 방향키로. 그래서 W랑 S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설정하고 돌아가서 다시 코드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닛은 처음에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가장 처음에 한번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if not self AI라고 되어 있는데 이 AI라는 거는 AI 속성은 이제 퐁을 싱글 플레이 하는 할때이 하늘색 패들은 내가 조종하고 이 보라색은 적 패널은 아니 적 패들은 A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AI 설정이 false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AI로 설정 안 했을 때는 그냥 이 메시지 post acquire input focus를 post 한다라는 건데, 이 acquire input focus라는 게 뭐라면 이거를 이 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자기 들어오는 키보드 인풋을 그대로 이 객체의 게임 오브젝트의 움직임으로 연결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고 이 밑에 있는 코드의 경우에는 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경우의 코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onMessage라는 함수는 처음 나왔는데, onMessage는 이 다른 객체나 뭐 컴포넌트에서 이 객체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이 해시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f 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메시지 아이디가 뭐 컨택트 포인트 리스폰스면, 그리고 그 메시지의 그룹이 이름이 아까 뭐 우리가 설정했던 월이었으면, 여기서 이 set position, 그래서 그러니까 벽을 통해서는 갈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구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온 메시지가 추가돼서,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충돌했을 때그 효과를 놔뒀는데, 컨택트 포인트 리스폰스, 그러니까 포인트에 컨택트 접촉했으면 이때 만약에 그 메시지에 값이 y라면 그 디렉션을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부딪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디렉션 점 y로 설정해 주고, x라면 마이너스 디렉션 점 x.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리전을 설정해 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코드는 다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면서, 그리고 루아 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루아 스크립트도 공부를 해서 같이 찾아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스크립트들을, 볼은 이미 스크립트를 설정했었죠. 그래서 left paddle에 이 스크립트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right paddle에도 paddle.script를 설정해줍니다. 이제 충돌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돼야 할 텐데요. 근데 지금 빌드를 했는데 the following IDs are not unique world이라는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를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콜리션 오브젝트를 제가 실수를 했어요. 두 개를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를 여기에 굳이 두 개를 만들 필요 없이 박스를 그냥 월 하나에 넣어주고 이걸 삭제하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한 뒤에 다시 빌드를 해주면 그래요. 잘 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근데 지금 충돌은 뭔가 잘 되지 않네요. 그러면 다시 또 확인해 봅시다. 지금
또 오류가 나서 다시 제가 오류를 찾아봤는데 지금 이 콜리전 오브젝트에서 아까 제가 그룹이랑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볼에서는 이 마스크, 그러니까 닿는 녀석이 패들, 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설정했었는데 아까 라이트 패들이랑 레프트 패들의 그룹을 이 패들이 아니라 각자 그냥 이름으로 레프트 패들 그리고 라이트 패들로 설정해 놨었어서 이 부분을 그룹명을 패들로 바꿔주시면 지금 잘 콜리전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벽에도 잘 튕기죠? 밑에도 잘 튕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리전과 그리고 무브먼트와 피직스를 지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거의 다 만들었죠? 근데 남은 건 점수를 이제 재고 점수를 여기에 표시해주는 것만 하면 사실상 폰 게임은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가져왔던 폰트 이 폰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쓰기 위해서 new에서 폰트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이름은 똑같이 small list pixel 다시 7 폰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 폰트를 스몰로 설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 시켜주고 메인 컬렉션에서 이제 스코어를 나타낼 스코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스코어 그리고 스코어는 텍스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라벨을 추가해주고 라벨 이름으로 스코어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0대0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거고요. 그리고 폰트를 이제 아까 말했던 small list pixel 폰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적용시켜 주고 지금 폰트가 안 보이는데 위치가 지금 이 0.0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로 띄워주려면 640에 670 정도로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주 작게 잘 스코어 지금 보드를 저희가 설정한 게 보이는 걸알수 있죠? 이거를 사이즈가 이거를 잘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설정해주고 크기를 좀만 키워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스케일을 2로 하면 잘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 잘 보이겠네요. 설정해주고 근데 지금은 이 껍데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설정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에서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로 스코어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건다 지워주시고 스코어 스크립트도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스코어 스크립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스코어 스크립트는 보면 처음에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이 스코어 값을 00으로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스코어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 메시지, 이 메시지 아이디가 increase player 1이라는 메시지가 오면 스코어 1의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의 스코어를 1 증가하고 반대로 2면 2를 증가 2의 그걸 1 증가해 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스코어 같은 경우 로컬 펑션을 이렇게 선언해서 지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컬렉션의 스코어 게임 오브젝트에 이 실제 스코어 값 저장된 스코어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setText로 라벨에 설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에도 스코어 스크립트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해봅시다. 아까 구현했던 것은 잘 되고, 그리고 잘 지금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는 이 볼에서도 추가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라이트 패널이랑 그러니까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에 그것도 그룹 이름을 설정을 했잖아요. 콜리전 오브젝트에. 아,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레프트 패널이 아니라 월스의 라이트랑 부트에 보면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만약에 닿았을 경우에 레프트에 닿았을 경우에 메시지를 보내죠. post increase player 1이라는 메시지를 이 스코어가 대상이 이게 앞에가 대상이고 뒤에가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 on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message.post로 보내면 이 on 메시지로 받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폰 게임을 디폴트 엔진을 이용해서 완성해 봤고요. 여기서 이제 더 연장선으로 가면 아까 조금 생략했던 그러니까 폰 게임을 둘이 하면 좋겠지만 혼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 속성을 추가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AI로 프로퍼티로 설정을 하면 여기 이 패들의 이렇게 AI 속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했을 때는 true, 체크를 풀을 때는 false로 해서 만약에 AI를 추가하면 여기 self action으로 그래서 여기서 짜놓은 함수대로 AI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 공의 공의 y 좌표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은 제가 조정하는 거고 보라색은 AI가 알아서 조정하는 게 되는데 이걸 쉽게 구현하는 방법은 저 공의 y 값을 저 라이트 패들 보라색 패들의 y 값이 따라가게 조정해 주면 됩니다.
조정해주게 구현하고, 만약에 더 성능이 좋게 하려면 지금 저 보라색 패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정해서 더 빠르게 한다면 난이도를 높여서 더 어렵게 AI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폰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디폴트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폰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디폴트 게임 엔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default.com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런에 보면, 여러 튜토리얼과 튜토리얼 영상과 그리고 튜토리얼 프로젝트 또 매뉴얼 또 여기 보면 오픈소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SF 포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좀더 공부하시면 디폴트 게임 엔진을 더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